안녕하세요, 미국 여행기사 미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마치 네 번째 영상으로 2022년 신상품 베지딕토리언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우선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장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 튼튼하며 매번 드리는 설명이지만 부식이나 오염에 강합니다. 컬러는 블랙의 골드 플레이트, 블랙의 샤이니 실버, 블랙 토큐 톨토이스의 앤틱 실버, 크리스탈의 골드 플레이트, 다크 톨토이스의 골드 플레이트,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요. 역시 저희 첫 번째 추천은 블랙의 샤이니 실버입니다. 이유는 여자분이나 남자분 모두에게 다 잘 어울리는 기본 색상이며 어떤 옷에도 매치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블랙의 실버를 우선 추천해 드리지만 여자분이 쓰시고 예쁘다고 느낀 건 다크 톨토이스의 골드 플레이트와 크리스탈의 골드 플레이트 두 가지 컬러였습니다. 요즘 여성분들께는 확실히 실버보다는 골드 쪽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 모델이 입고되자마자 판매된 컬러도 다크 톨토이스의 골드 플레이트였으며 이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구입 전 이 두 가지 컬러는 꼭 착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점은 일단 실제 착용감이 지금까지 제가 써본 안 좋은 착용감의 크레마치 안경 중 탑5에 들 정도로 착용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들어보면 다른 모델들도 엔드팁이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많지만 유독 이 모델은 안경이 잡아주는 느낌이 없고 노즈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흘러내리며 두 번째로 보통 노즈패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안경이 얼굴에서 올라가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레이벤 모델 중에 오리지널 웨이페러 모델을 써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모델의 틸트 앵글이 레이벤 오리지널 웨이페러 안경과 거의 그 피팅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크로마츠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안경원에서 구입하셔서 꼭 어드저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경 경력이 저도 거의 30년 조금 안 되는 경력이라 어저스를 보통 5분 넘기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만 이 안경은 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도수가 높으신 분들께는 더더욱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만 일단 프레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모든 안경 렌즈의 두께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렌즈를 넣으면 앞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더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디자인은 상당히 예쁩니다. 특히 남자분 여자분 다 쓰셔도 디자인 자체는 정말 예쁘다 하고 생각이 될 정도이며 디자인적으로는 후회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가격이 1210불로 생각 없이 구입하기 힘든 가격이니만큼 신중히 골라서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마츠 안경의 공통 불만 중 가장 큰 불만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10년 전만 해도 좀 큰 사이즈라 휴대성이 좋진 않았지만 안경을 안전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케이스는 휴대성은 좋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소프트한 가죽이라 누르면 바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케이스에 보관했다가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리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안경은 따로 하드 케이스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